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눈꽃마녀가 이제 신 엑소시스트 촬영을 안 하느냐. 우리 이제 신 엑소시스트 프로그램이 없어졌느냐.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댓글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찍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제자길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좋은 추억이고 또 애착이 가는 프로고 제가 사실은 이제 어느 분의 대타로 이제 인연이 닿은 거죠. 방송에 이제 펑크가 날 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그 전에 이제 인연이 있었으니까 위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투입이 된 건데 그 투입이 되는 2년에서부터 시즌2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4편의 촬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제 논산 살해자 우리 어머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익산의 살해자님 정말 또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셨던 우리 좀 젊으신 그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찍은 마지막 촬영의 살해자분도 모녀분이셨고 그분도 이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능력 한도 내에서 사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후회도 없고 그리고 이 제자마다 신공이 다르잖아. 각자의 뭐 멋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는 저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내가 참 의욕만 앞서고 그런 면이 있어. 아무튼 내가 그런데 실전에 딱 들어가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 막 100% 막 폭발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낼 때 그 순간에 내 홈플에 사실을 불을 놓은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성수가 알아서 정말 구제중생할 수 있는 화림공덕하는 제자 만들어달라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도 사실이고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부족한 모습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인사 말씀을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회도 없고 아름다운 나의 소중한 추억이고 기억이고 또 같이 우리 식구들 정말 신가족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피디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작진들 카메라 감독님들 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 그냥 믿고 마녀 쌤 그냥 성격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말없이 믿어줬을 때 그때 또 이제 응원 받고 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공식 채널에 댓글에 기대됩니다. 정말 쌤 멋있어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렸을 때 사실 저 울컥했어요. 진짜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나의 부족한 면에 박수를 보내는 곳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더 잘해야겠다. 나 1편보다 2편이 더 멋있어야 되고 2편보다 3편이 멋있어야 되고 3편보다 4편은 막방이니까 더 멋있어야 된다 막 이런 사실 부담은 없어요. 그 거짓말이야. 저 진짜 솔직하거든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믿어줄 때 그 에너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빵 올라오죠. 거기에 이제 안티도 물론 있죠. 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진짜 나온 김에 얘기할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무당들은 다 저렇게 얼굴에 성형을 하고 기어나와.
그다음에 무당들 목소리는 다 외전에 재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뒤져보면 다 나와. 거기 댓글이. 근데 성형 안 했어요. 그냥 뭐 좀 메이크업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 쓴 거고. 아니 뭐 어쨌거나 나도 여잔데 이왕이면 예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뭐 찍고 째는 건 무서워서 못하는 성격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야. 거기에 이제 뭐 목소리는 내가 뭐 돈이 억만큼 있다고 목소리를 바꿀 수 있나? 엄마가 아빠가 주신 내 목소리인데 약간 제가 원래는 이렇게 허스키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더 허스키한 건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성대가 한 다섯 여섯 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약간 이렇게 타금처럼 좀 날 때 나도 속상해. 그러고 무당을 비하하는 댓글을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내가 잘 못했을 때 우리 다른 엑소시트 나왔던 다른 선생님들 얼마나 대단해. 그 선생님들한테까지 싸잡아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하니까 야 저기 방송에 나오는 무당들 다 똑같아 막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나름 이제 관리도 좀 제 자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우리 시즌1이나 시즌2에서 어마무시하게 활동을 많이 했던 우리 대선생님들 같이 가슴으로 제가 박수 보냅니다. 우리 너무 애썼어. 정말 자랑스러워. 빠샤! 그냥 사적인 편안한 수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마녀쌤은 너무 무서워요. 카리스마 쩔어요. 한 칼 할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건 주제가 없는 거야. 그냥 마녀가 어떻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저 사실은 되게 소심해요. 상처받아요. 저 이렇게 말 안 하고 진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강렬한 건 있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구청에 들어섰을 때 오로지 그 제가 지기에만 정말 몰두를 하고 막 곤두 쓰는 그게 있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럴 때 좀 민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무당의 끈을 내려놨잖아. 내려놓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허당끼가 있고 좀 어리버리한 것도 있고 또 승질 이제 들어온 것도 있죠. 아 그게 왜 들었냐면 아 싫은 걸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나쁜가? 뭐 이렇게 팬 관리 차원에서 뭐 착한 척하고 막 예쁜 척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부담 가는 게 화면에서 보고 팬입니다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 누구세요? 이게 뭐냐면 뭔 뜻이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 메이크업을 안 해요. 이게 방송이니까 뭐 그래서 얼굴도 좀 작게 하려고 막 쉐이딩도 넣고 뭐 콧대도 세워보고 뭐 하이라이트도 주고 뭐 시뻘건 것도 발라보고 하는데 저한테 상담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 아셔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노메이크업에 그냥 몸빼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똥머리 그냥 하나 뚝 해갖고 안경 하나 끼고 이제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촬영이나 방송을 타다 보니까 연예인병은 아니에요. 좀 예쁘게 좀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후유증이 실물로 뵀더니 뭐 아니에요 뭐 이런 말 가끔 나올 때 상처받습니다. 무당은 영검해야지 얼굴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그 최인땡님 뭐 방문했더니 실망했다 뭐 이렇게 댓글 있다가 사라졌는데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 이쁘게 봐주세요. 어떻게 내가 뭐 최고고 내가 뭐 신이 아니잖아.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의 몸에 신이 잠시 잠깐 기유를 하고 하강을 하시고 내가 안테나 역할로 여러분한테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일 뿐이지 제가 신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인간적인 저의 허당의 모습에 너무 실망 안 하시고 그냥 저 자체의 눈꽃마녀를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후유증은 저한테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화려하고 엄한 무시했던 신 엑소시스트 시즌 1, 2를 막방을 끝내면서 정말 홀가분도 하고 또 많은 애정과 사랑과 응원에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사례자님을 위해서 제가 많은 기도 올리고 또 이제 사후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제가 끝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